현재 나는 솔로 14기 순자 14기 옥순 왕삐 관련해서 논란이 많죠. 이런 가운데 14기 순자 옥순 싸운 내용 관련 정황 내용이 올라왔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자, 글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봅시다. 3대1 데이트 중 영자 1대1 데이트 때 저 둘이 싸웠다는 건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대충 감이 온다. 3대1 데이트 나가기 전에 숙소에서 옥순이가 순자한테 상철이가 자기 좋다고 했다면서 아쉽게 됐네요. 시전. 3대1 데이트 중 순자 1대1 데이트에서 순자가 사실관계 확인했는데 상철이가 그런 말한 적 없다고 했다. 3대1 데이트 중 옥순 1대1 데이트 중 정해진 시간을 3배나 초과해서 순자가 빡쳐서 종쳤다. 이 상태에서 영자 1대1 데이트하러 가고 순자 옥순 둘이 남겨진 거고 그때 싸웠다. 이 위에 언급한 거는 모두 방송에 나온 장면이고 막줄은 순자가 이번에 언급한 싸웠는데 편집당했다는 시점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순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거짓말로 한 사람이 시간 약속도 엄청 어긴 상태라 개 빡친 상태였고 옥순 입장에서는 상철이가 자기 좋다고 한 걸로 오해했었는데 아니었고 영자가 좋다는 상철이에게 차인 상태. 결국 이때 싸울 만한 내용은 데이트 시간 초과 아니면 거짓말로 티백킹 조진 거 둘인데 거짓말 관련해서 싸운 게 정황상 맞다고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 댓글 반응은 낯설 초기 때 순자가 영수에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옥순이가 어째서 영수 데리고 나갔던 일도 있었지. 순자야, 네가 제일 별로여서 남자들한테 인기 없는 걸 누굴 탓하냐. 정신 좀 챙기자. 시간 어긴 적 다른 기수에도 많았잖아. 이게 삿대질하면서 싸울 내용인가? 참을성 없어 보임. 티백인이 뭐임. 승자가 패자한테 하는 조롱이나 약올리기 정도 해석하면 돼.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